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여러분께 네. 전해드려야 되는데, 뭐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 영국이 네. 금리를 올렸습니까? 올렸습니다. 깜짝. 네. 예고가 된 게 아니었나 예고가 보죠?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의외다. 왜냐면 네. 이제, 왜냐면 영국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나는 영국이 왜 그런지 저도 영국에 2년 가까이 살았습니다만은 네. 영국이 뭐 그렇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거나 네.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후지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네. 영국이 뭐 런던이라든지 맨체스터, 뭐 버밍엄 이런 대도시 일부를 제외하면 영국을 쭉 여행해 본 분 느끼면 아 정말 이 목가적인 나라구나. 네, 큰 산이 없잖아요 영국에 보면. 아, 그래요? 그냥 쭉 구릉 지역에 이렇게 쭉 네. 해서 그냥 양떼들 뭐 그런 나라지. 영국에 젖소가 많습니다. 네, 젖소도 많고 또 양이 많아요 양이. 기본적으로. 양이 많아요. 양에 대한 목축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게 사실 영국의 어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보다는 뜨문뜨문 있는데 뭐 이렇게 코로나에 거의 뭐 그죠? 탄광의 카나리아 같은 그냥 아. 그 시험적인 그냥 뭐든지 일착으로 걸리고 뭐든지 일착으로 또 뭐 방역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영국의 확진자가 뭐 최고치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국 중앙은행 우리가 통상 영란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라고 하는 중앙은행에서 네. 전격적으로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를 얼마나 올렸을까요 이번에 영란이 잉글랜드를 네. 한자로 해서 영란이 네.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긴 게 영국과 네덜란드가 15세기입니까 굉장히 전쟁을 오래 했거든요. 네. 그것도 영란 전쟁이야. 그건 영국하고 네덜란드는 화란이라고 하잖아. 화란, 또. 화란. 네, 화란.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우리 정부로 0.25. 그렇게 생각하죠? 네. 아니라 이거야. 통상 우리가 미국에서 한 네. 노치라 그러죠? 0.25 단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두 번, 빅스텝이다 그러면 이제 0.5 올리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은 기준금리가 얼마예요? 0.1이었어. 0.1. 그래서 0.15% 퍼센트 포인트로 올려서 0.25가 된 거예요. 0.1에서 0.25로. 네. 그러니까 0.15 퍼센트 포인트 올린 거죠. 그러니까 좀 네네. 낯설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절대 금리가 0.1이기 때문에 네. 0.25 뭐 이렇게 올리질 않고 워낙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하기에는 이제 아주 뭐야 제로 금리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0.1로 놔둔 거는. 란 말이에요. 그래서 0.15% 포인트를 올려서 이제 영국의 기준 금리는 오늘부터 0.25가 된 건데 영란은행이 뭐라 그러냐면 노동 시장이 계속 경직되어 있고 국내 비용과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 거기 이제 그 증거가 뭐냐면 11월에 나온 영국의 CPI죠.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5.1%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되게 의미 있어 보이냐면은 네. 사실 미국은 딱 경제 그러면 뭔 얘기를 합니까? 미국 경제 딱 하나만 꼽으라면 미국 경제 소비? 네, 소비죠. 네. 영국 사람들 소비 잘 안 합니다. 영국 안 해요? 네. 아, 그 같은 앵글로색슨족끼리라도 네. 영국에 있는 그 앵글로색슨과 미국의 앵글로색슨이 굉장히 다른 게 뭐 물론 이제 미국은 이제 그 앵글로색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다민족이 있습니다만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건 왕성한 소비력이라고 네네. 하잖아요. 근데 영국은 정말 소비에 인색해요. 아 그래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할 때 제 개인적으로 이제 영어를 가르쳐줬던 이제 분인데 꽤 잘 사는 분이었어요. 와 저희 집에 이제 영어를 가르쳐주려고 이렇게 오면은 이 차가 말이지 차 몰고오는 차가 네. 좀 밀어야 갈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분이 뭐 가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습관이 그렇고 아. 제가 아주 충격적인데 그 영국을 대표하는 그 구두 브랜드 중에 발리라고 알죠? 발리? 아 그게 영국 거예요? 아 영국 건지 모르는구나. 그 가죽 제품 만드는 요즘은 뭐 이 발리 구두라는 게 사실 한국에서 뭐 이렇게 뭐 워낙에 이제 다른 브랜드들도 근데 그때 90년대만 하더라도 발리 하면은 네. 굉장히 한국 사람 한국의 어떤 그 명품 구두로서 이렇게 갖고 싶어하는 거였거든요. 뭐 그랬던 제가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나 한국 갈 때 발리 구두라도 하나 사서
신을 난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발리가 뭔지 모르는 거야. 아, 몰라요? 네, 영국 브랜드인데도. 아. 그 왜 그러냐면 영국 TV에서요 그런 류의 광고 자체가 없어요. 아 그래 정말. 네, 저는 영국 그 네. TV를 보면서 신발 그 구두 광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 그럼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 예전에 지금은 뭐 광고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옛날에 연말 되면 제일 많이 광고 나온 게 뭐였어? 금강제와 선물 세트 해가지고 아. 에스콰이어 뭐 어? 엘칸토 뭐 캐리그룹 네. 다 그 광고였잖아요. 아. 그 광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네. 한 번 사면은 아, 한 날고 구멍 날 때까지 신는 아. 그런 어떤 물론 이제 뭐 세대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소비라는 게 그 전혀 다른 근데 이 CPI가 5.1% 올랐다라는 거죠. 에헤. 이거는 뭐 에, 물론 원인은 뭐 공급사에 대해서 나온 거지만 어쨌든 영란은행의 입장에서는 와 이게 뭐냐 이런 정도의 서프라이즈한 에, 물가가 나왔기 때문에 발리죠 스위스 거라는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영국 거 아니었어요? 영국 나만 그렇게 알고 있었나? 뭐 하여튼 뭐 어쨌든 네. 아, 내가 잘못 아는 거야? 뭐 그런 것 같은데 아, 많이 그럼 버버리로 바꿀게요. 버버리로 버버리로 가겠습니다. 네. 버버리도 잘 몰라. 네. 아는 건 이제 아쿠아스퀴텀 이런 거 알더라고. 그럼 뭐예요 또? 그게 영국 좀 명품이에요? 네, 영국 그 옷 브랜드인데 요즘엔 뭐 잘 안 나오죠. 근데 어쨌든 이게 에, 그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네. 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그리고 새로 나온 거 뭐죠? 변종 이름이 뭐죠? 변종? 변종 이번에 아, 변종 네. 어, 오미크론. 네. 오미크론에 가장 피해를 입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플레이션 걱정이 오미크론 걱정보다 더 크다. 아. 이렇게 이제 영란은행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정도 소비자 지수가 나온 게 거의 없는 일이군요. 없죠. 5%씩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영란은행이 뭐라 하냐면 오미크론 변이가 단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다고 밝히면서 오미크론 변이보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경제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5.1% CPI라는 건 2011년 9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월간 기준으로 상승폭이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만사 다 제쳐놓고 인플레이션 네. 위험에 맞서기로 한 조치가 기준금리의 인상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영란은행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또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의 조기 종료 그리고 이제 어제도 이제 보니까 뭐 골만삭스나 뭐 이런 데서 네. 3월달에 이제 금리 올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분석도 나오고 하던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선제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유럽은 어떻게 나? 어제 유럽 중앙은행 그 정례 회의가 있었거든요. 기준금리 동결됐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나온 게 긴급 팬데믹 긴급 그 매입 프로그램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PPP라는 건데 네. 이거를 이제 속도를 줘서 3월에는 이 채권 매입을 종료한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준, 영란은행 또 ECB 할 거 없이 대체로 이제 오미크론 등의 어떤 경제 위험에 우려가 없는 건 아니나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치를 만약에 안 하다가 무언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다 써야 된다라는 어떤 이제 그 의사 결정자들이 보수화되는 그 굉장히 강한 시그널이 나온다 이런 네,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지금 이제 12월 말 다 돼가니까 내년 1분기 혹은 어쩌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 중앙은행들의 이 완화적인 스탠스는 기대하기 힘들고 당면한 이 오미크론보다 훨씬 더 위험 인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아마 전 세계 금융시장의 가장 큰 분위기와 화두가 되지 않겠나라는 네. 상징적인 조치가 영란은행으로부터 네. 기준금리 인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네, 아니 워낙 또 채권 오래 하셨으니까 궁금한 거 하나가 예를 들면 0.1에서 0.2가 돼도 100% 오른 거잖아요. 5%에서 10%가 돼도 100% 오른 거잖아요. 네. 이게 금리 이렇게 오를 때는 그
오른 상승률 요거만큼 사람 저 채권 하는 분들 혹은 뭐 시장에서 더 그 강하게 느낍니까? 아니면 그거는 절대치로 느껴요? 절대치죠. 절대치. 아, 그냥 0.1 올랐대. 이렇게 퍼센트 포인트라고 꼭 쓰잖아요. 그죠? 1%에서 얼마 올랐냐? 그러면 야, 1%에서 2% 됐다 그럼 100% 올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1% 포인트 올랐습니다. 네네네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뭐 우리 실세 금리가 예를 들면 3년 만기 국채 금리 미국 예를 들을까요? 미국에 예를 들면 어제 보니까 1.4 깨질라 그러더라고. 오히려 금리가 빠지고 있는데 네네. 10년 만기 1.4다 그러면 그게 2.8이 됐다. 어우, 충격이죠. 충격이죠. 왜냐면 진짜 이제 비율은 100% 오르는 네네네네. 거니까. 자, 그런 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절대라는 게 만약에 5%에서 10% 됐다. 이거하고 1%에서 2% 가는 경제에 대한 충격은 다르겠죠. 아, 달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 100억이 있어요. 1%대 100억 투자해서 2% 되면 200억 되는데 5%대 100억 투자해서 10% 된다고 역시 1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200억 되는 거잖아요. 네. 두 배. 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영향이 있진 않나.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채권 가격에 대한 네. 이제 그 변동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감당하는 건데. 전체적인 영향들은. 네, 금리가 그렇게 오르면서 경제에 주는 충격이라든 거는 상대적으로 이 네. 절대 퍼센테이지 이게 훨씬 더 네. 네, 크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좋은 질문인데. 아, 좋습니까? 네, 좋은 질문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정프로입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된 뉴스가 또 있군요. 슬슬 부동산 쪽에 네. 뭔가 이 변곡점인 시그널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해드렸는데 12월 둘째 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값 동향이 예, 나왔어요. 근데 10주 연속 상승률이 축소돼 모르긴 올랐습니다. 부동산원이라는 게 이제 공식 기관이니까. 근데 예를 들면 몇몇 지역은 보합으로 전환되거나 하락 전환한 데들이 나오고 또 일부 지역은 하락세가 좀 가팔라진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서울의 관악구가 1년 7개월 만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보합 전환이 됐고 경기 북부의 동두천, 남부의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집값이 이제 하락 반전을 시작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하락폭을 더욱 키우면서 21주 연속 마이너스. 물론 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해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낙폭을 더 키우고 있다 네네. 이런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둘째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보니까 13일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값이 0.1%가 올랐는데 전주의 0.14%에 비해서 상승폭이 둔화됐고 네. 수도권은 지난 10월 첫째 주에 0.34% 오른 이후에 10주 연속 상승폭이 상승률이 축소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0.07% 올랐는데 네. 25개구 중에 22개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대체로 뭐 아까 말씀드린 관악구 보합으로 됐고 네. 굉장히 학군 수요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데 중에 노원구 같은 경우가 상승폭이 크게 들어서 이번 주 상승률이 0.05% 그러니까 거의 보합 수준까지 떨어졌고 마포도 거래가 급감하는 가운데 상승폭이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 것 같으세요? 강남? 네, 서초 강남. 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뭐 가다 보면 워낙 이제 고가권 노후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그젠가 말씀드린 신통이라고 하잖아요. 신통. 신통? 네. 아. 신속통합 뭐 재개발 네. 촉진하는 거. 서울시에서. 그런 거 다 신청한 데들은 그게 호가도 많이 뛰는 모양이더라고요. 좀 비싼 아파트들. 네. 그리고 인천도 역시 8개구 중에 7개가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기도도 비슷하다 이런 겁니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아파트값이 0.47%가 떨어졌는데 전주에 0.33% 떨어졌었거든요. 7년 4개월 만에 가장 주간 단위로 낙폭이 컸다. 예. 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뭐 21주 연속 빠졌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거.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산 가격에 어떤 상승 추세가 좀 주춤하잖아요. 뭐 주식도 좀 주춤하고 네. 또 뭐 암호화 자산도 주춤하고 뭐 그런 영향인데 아마 한국 시장에서는 그 주식 시장 뭐 암호화 자산 이런 거보다도 네. 일부 주거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쩌면 변곡점이 나타나면 조금 더 일찍 나올 수도 있겠다. 왜 먼저 올랐잖아요. 네네네. 상승폭도 어쨌든 자산 간 비교하면 가장 컸던 자산이 이제 아파트를 비롯한 거주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뭐 내년에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지금도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은 상승 추세는 계속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더 많은데 조금씩 이제 시각을 바꾸는 분들 좀 생기고 네. 또 보수적으로 이렇게 상승 그 기조를 얘기하는 분들도 차별화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 정도는 이제 조정을 이제 논점의 조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 1인당 명목 GDP로 2027년이 되면 한국이 일본을 앞선다는 일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네.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니온 게이자이 연구센터가 1인당 명목 GDP, 그러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이죠. 국민 총생산이죠. 총 GDP를 이제 인구로 나눈 거죠. 네네네. 2027년이 되면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다. 2028년에는 대만도 일본을 추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일본이 39,890억 90달러거든요. 네. 한국보다 25% 높고 대만보다 42% 높은 수준인데 27년이면 뭐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6년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일본이 워낙 저성장을 하고 상대적으로 한국과 대만은 비교적 일본보다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면서 네. 추월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신문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일본이 디지털화에 너무 소극적이고 그건 뭐 그렇죠. 네. 근데 한국과 대만은 그런 데도 굉장히 치고 나가고 사실 좀 그렇죠. 일본 여행하다 보면 야 지금 몇 년도지? 카드 안 되는데도 많고 카드뿐만 아니라 들고 다니는 핸드폰 같은 것들도 에이. 세대에 따라 좀 다른데 야 저걸 아직도 쓰나 근데 그런 거가 쉽게 안 바뀌어요. 이렇게 문화적인 정서적인 것 같아요. 에이. 혹시 그 그림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뭐냐면 이제 일본의 도장 문화거든요. 도장 아 실제로 그래요. 저 30도를 왼쪽으로 꺾어야 돼요. 결제 서류가 쭉 있잖아요. 사장서부터 사원까지 있으면은 저거를 고추 세운 그저 네네네. 차장 부장 있잖아요. 네. 사장 얘 뭐 하는 짓이냐? 마가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풀려가지고 사장님한테 사조상 스마생 난 됐다. 저게 관행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딱 각도를 세. 도장 하나 찍는 거. 근데 예전에 저도 저 증권에 처음 들어갔을 때 다 우리 박 부장이 웃고 있는데 딱 저렇게 도장을 찍었거든. 아 우리나라도? 당연하죠. 저런 식으로 찍었던 거를 딱 고쳐 세우지 않고 자기 도장은 약간 왼쪽으로 살짝 그거는 뭐 오른쪽으로 트는 사람은 없잖아. 아니 무슨 뭐 그렇게 틀어본 적이 없어서 살짝 틀었던 것 같아. 살짝. 아 그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 살짝. 물론 이제 저게 이제 약간 타원형처럼 돼 있어서 더 그런 거거든요. 동그랗게 돼 있으면은 좀 덜 표가 나는데. 아, 네. 그래요? 우리 옛날에 목도장 보면 약간 타원형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예. 그거를 딱. 예. 예. 근데 저게 이제 상징하는 게 일본의 어떤 위계와 조직 문화와 또,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제. 살짝 트는 것도 웃기지만, 아직도 도장을 이렇게 쓴다는 게 너무 웃긴. 아, 도장은 우리도 지금도 많이 쓰죠, 사실은. 우리도 뭐 서류 뭐 이런 거 할 때 아, 뭐 법인 인감 쓰고 뭐 개인 인감 증명서 떼오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사실 일본 영향이기도 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 니온 게이자 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30년대에 한국 대만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1인당 국내 총생산 증가율 4% 포인트.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국부가 늘어나는 이제 GDP가 늘어나는데 노동 생산성이 한국 대만을 주도를 하는데. 일본은 그게 2%를 밑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택근무라든지 뭐 이런 모든 환경 디지털의 환경이 일본이 워낙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추월 당한다 그런 것만 우리가 이제 3만 5천 불 넘어가거든요 올해. 근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의 경제나 그런 게 왕성하게 뭔가를 돌파하면서 하고 있는 나라인가 아니면 주춤주춤 하는 나라인가 아니면 뒤로 백도를 하고 있는 나라인가 근데 네네. 일본 경제를 볼 때 뭐 제가 일본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늘상 이제 뭐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일본 그리고 일본에 대한 뭐 통계나 자료 이런 걸 보면서 야, 저 나라는 언제 스피드를 낼까 그래서 그 스피드를 한번
아 이빠야 안... 최고 한번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게 아베란 말이에요. 아. 그게 아베노믹스라고. 아, 경제를 다시 근데 한번. 안 되더라 이거. 아베노믹스 뭐 실패죠 실패. 처음에 한 1, 2년 잠깐 네. 반짝하는 것 같더니. 그래서 이제 일본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그걸 좀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펀더멘탈이 강한 면도 있는데 어쨌든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연구소에서 볼 때는 일본의 어떤 경제에 대한 왕성한 추동력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저속력 네네. 이런 게 이제 원인이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오늘 또 저희 모셔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박병창 부장님부터 모실 텐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도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